마그네틱 필드 하에서의 전환대. 그러니까 charge Q in 마그네틱 필드. Q라는 전하가 마그네틱 필드 하에 있을 때 그 양자의 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여기 차지 Q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Q가 들어가면요 어떤 속도 V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션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면은 Q, V, B면은 이쪽으로 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 Q, V 크로스 B면 뭐 V 크로스 B면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right? 이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큘러 오르빗을 이제 이룰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비스듬한 어떤 각도로 이제 쏘았으면은 여긴 이쪽 방향으로는 원운동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뭐 직선운동을 하고 그렇게 가겠죠. Right? 자,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엘렉트론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제 2차원에 있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운동을 하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스트롱하게 걸려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런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오르빗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원운동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기대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XY 프로젝션으로 보면은 다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야 이게 그렇잖아요. 원운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쪽 방향으로는 한쪽 방향의 프로젝션이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었었냐면 우리가 게이지를 A라고 하는 마그네틱 포텐셜을 갖다가 B 곱하기 제로 X 제로라고 하는 이런 게이지를 잡고 풀면 그러면 그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어떻게 됐었나? E to the I K 뭐 됐어요? KY예요, X예요. IK 뭐야? 생각나? IKY? 어? IKY 곱하기 뭐 사이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로. 이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XY에 그리고 요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약간 쉬프트된 있는 거고 X0라는 어떤 위치로 이렇게 쉬프트된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Y 방향으로는 그냥 이 어떤 그 플레인 모션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약간 그 운동을 K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어떤 그 X0라고 하는 형태에 이렇게 컨파인이 돼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스트립을 따라서의 어떤 그 컨파인 돼 있는 형태의 이런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excited state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또 여러 개의 그 노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러니까 ground state라 그러면 한 개가 될 것이고 excited state라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개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란다우 레벨이라는 것이 차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란다우 레벨이라는 것은 뭔줄 알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란다우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면 뭐예요?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으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이 중심의 위치가 x0인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higher state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차느냐 하는 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차느냐? 그거는 뭐가 결정할까? 엘렉트론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한 개의 분포를 만들 것이고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second excited state면 여기서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세 개. 이게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wave function이야, right? 그러면은 뭐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엘렉트론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엘렉트론이 뭐냐면은 그 엘렉트론은 페르미온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가 있으면 이놈이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뭡니까? 쉐어하는 거예요. 요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중심은 여기고. 네? 그래서 뭔지 알겠죠? 그다음 세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적당한 만큼의, 예? 위스를 가지고서 공간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회피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상태. 예? 그것이 란다우 레벨의 모습이야. 그것이 뭐냐면 이 게이지에 있어서의 란다우 레벨의 모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엘렉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어떤 공간은 뭐예요? 이게 결국은 n개가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가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오케이? Okay? Al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만 있어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게 뭐 포톤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엘렉트론은 그냥 준위는 그냥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스트립의 위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스트립의 위스 n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냥 n이 높아지면은 이 스테이터에 전자가 한 개씩 차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쪽 방향으로는 그냥 뭐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좀 굉장히 X는 X 방향으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좀 굉장히 긴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박스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이건 하모니 오실레이터 포텐셜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y 방향은 어떻게 되나? 이쪽은 전혀 1로 갈수록 가도 줄어들 기세가 없죠. 이거 제곱하면은 항상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적당한 이게 길이를 갖다가 L2라 그러고 뭐예요? 이게 피리오딕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요. 피리오딕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그러면은 이건 그냥 무한히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아. 왜냐면 이런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L1 안에 있고 이거는 L2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어저께 쓴 솔루션 누가 적은 사람 이게 맞나 한번 확실하게. 아니 이거 말고.
만 x 마이너스 x 제로 맞고 e2d 만 확실히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솔루션인데.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x0하고 이 k하고 관계가 있었어. 불러봐 한번. x0하고 이쪽으로 얼마나 달리느냐에 따라서 이 x0가 릴레이트가 돼요. 이 k하고 우선 바운더리 컨디션 임포즈 하기 전에 x0가 뭐지? 응? x0가 뭐예요? qb분의 h 바 k. 오케이, 굿.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L2, 그러니까 여기하고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impose 한다고 하는 것은 이 k 값을 갖다가 이 L2로 quantize 한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e2d i k 곱하기 l2가 이게 뭐냐면 1이어야 된다는 거야. 피리어드크다는 것은 y 방향으로 피리어드크다. periodic in y. 그러면 k는 뭐냐면은 k는 l2분의 뭐야? n파예요. 2n파. 근데 x0라고 하는 것은 또 k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x0는 뭐냐면 이 박스 안, L1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이제 갇혀 있다 그러면은 그럼 x0가 0부터 L1 사이에 있다고 함으로써 이 x0는 여기에서 k와 관계돼 있고 즉 qb분의 h바 k 가 L1에서 0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고 이 K는 뭐냐면 N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N의 범위가 이 부등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0과 QB분의 H바의 K는 얼마냐면 L2분의 2N파이. 이것이 L1보다 작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범주가 얼마냐 하면은 2파이 곱하기 L1, L2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놈 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QB분의 H바분의 1이에요.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n이 있을 수 있는 범주가 이렇다.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요노 이거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n의 어떤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n은 뭐냐면 이쪽으로의 어떤 그 periodic boundary condition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 Right? 그래서 이 n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큰 거야. 그제 k가 크다고 하는 우선 이쪽 방향의 웨이블랭스가 작아지는 거라고. 그렇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웨이블랭스가 이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엘렉트론이 이제 그러니까 이 n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n을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n을 엘렉트론의 개수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저 n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면 L1, L2는 면적의 유닛이죠. 이거는 dimensionless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면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의
아, length square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거라고요. Right? 여러분들은 실제로 금산을 해보세요. Show h bar of QB가 실제로 면적의 유닛을 갖는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보세요. 이걸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게 QBV 하면 QBV. 이거 면적, 그러니까 오드로브만 이제 그러니까 이 디멘전만 따진다 그러면 QVB 하면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H 바 C라고요, 그렇죠? H 바 C의 유닛과 같고 그것은 에너지하고 이게 뭐냐면 H 바 C면 얼마입니까? 뭐200 MeV에 곱하기 페럼이라고. 그러니까 길이만 따 그것은 뭐냐면 줄하고 미터, 줄 미터. 저희 L의 단위고 밑에는 뭐냐면 F의 단위예요. 그렇죠? 근데 F 곱하기 분자 분모에 L을 갖다 곱하면은 L 제곱이 되고 FL은 뭡니까? 디멘전이 1이죠. 1이니까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캔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면적의 단위가 맞다. 그래서 이 면적의 단위가 맞으니까 이걸 갖다가 디파인을 하기를 이걸 뭐라고 해요? LV의 제곱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냐면은 이 퀀텀 미케닉스를 특징짓는 H바하고 차지 그다음에 QB는 뭐를 마그네틱 필드와의 차지와의 커플링의 스트렝스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커플 마그네틱 필드의 영향을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값이 LB 길이의 스퀘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것이 면적의 단위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랭스의 제곱이라고 디파인하는 것은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퀘어루트 이놈의 스퀘어루트를 마그네틱 랭스라고 해요. 스퀘어루트 b분의 1에 비례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최대값을 갖다가 엔스터라고 그러면은 엔 맥스라고 하면 맥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냐 LB라고 그러면 2파이 LB 스퀘어드 분의 에어리아야. 라이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 에어리아가 요만한 어떤 그 에어리아 곱하기 넘버에 의해서 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좀 잘못 생각한 게 여기서 뭐 구태여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여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문제에 굉장히 신기에 가까운 이야기가 이 K의 관계가 없다고 이게 EN이 이 K의 관계 없이 오케이 이게 뭐냐면 H 바 오메가 C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야. 오메가 C는 뭐였느냐면은 얼마였지? QB분의 얼마였지? 이게 M분지 큐비인가? M분지 큐비예요. 이건데 K의 관계가 없다고 지금. 그렇죠? K의 관계 없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이거는 뭐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K는 얼핏 보기에 이쪽 방향의 어떤 움직임을 표시하는 것 같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그러면은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왜 그러냐? 굉장히 좀 미스테리스한 일단 웨이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솔루션은 미스테리스해요. 왜냐하면 y 방향의 모멘텀 p를 재면 py를 재면 값이 뭡니까? h바 곱하기 k예요. 그렇죠? 말이 돼요, 그렇죠? 내 말이 알아듣죠?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이에다가 py를 근다는 뜻입니다. 이걸 걸면 이게 뭐냐면 h바 곱하기 k가 된다고요. 사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측정값이야. y방향에 측정하면 분명히 h바 곱하기 k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포인트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 토탈 에너지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그거 신기하지. 그거 신기하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X방향에 있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의 하이어 스테이트로 올라갈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없는 거예요. 뭐를 유틸라이즈 하면 돼요? 이놈을 갖다가 유틸라이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K방향으로 그치? 그러니까 Y방향으로 소리. Y방향의 웨이블랭스를 갖다가 Y방향 크나 작으나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렇지? 다만 조건은 있어. 조건은 뭐냐면은 X0가 이놈하고 이 크기하고 관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크기하고 이 X0의 위치하고 관계가 된다. 이놈의 웨이블랭스하고 이놈의 위치하고 관계가 돼. 근데 X0가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놈의 웨이블랭스에도 제한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N은 아무리 크도 되는 거야. 그렇지? N이 1이나 2나 3이나 4다 4나 한 개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다? 똑같다. 여기서의 이 N하고 저기서의 저 N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NX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거는 뭐야? 이 애는 뭐냐면 그냥 공짜야. 크나 작으나 상관이 없어.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그렇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야. 해석이 뭐냐? 이 박스 안에는 이만큼의 최대 이만큼의 n이 n을 갖다가 0 1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해서 이 숫자만큼 한 개당의 파티클의 에너지를 위로 안 밀어 올리고 다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의 어떤 그 웨이블랭스를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온라인? 네. 1지분의 R2분의 L2분의 2파이잖아요. 아 이거 맞아. 네. 저렇게 되면은 N이 곧 K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곧 K에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지. 내가 그걸 강조를 한 거야. 모멘텀은 있지만 이쪽 방향에 모멘텀이 있는데 이쪽 방향에 모멘텀이 있으면서 이쪽 방향에 어떻게 somehow 영향을 줘서 에너지가 그 K에 무관한 거예요. 이 K, 이 N은, 이 K는 N, 이걸 NY라고 합시다. 이건 Y야. 이것도 NY고. 그러니까 이 NY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한 개당 파티클의 에너지를 올리지 않고, N은 뭐 0, 1, 2, 3, 3, 3, 4 해서 이 숫자까지.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Nmax라고 한 거야. 이 숫자까지는 한 개의 파티클의 에너지는 그냥 이제 그죠 그냥 공짜다. 그러니까 N Y 방향으로의 운동량과 에너지는 그러니까 더
그렇지. 일정하다 그런 얘기야. somehow 지들끼리 잘 타협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에 Y 방향에 어떤 거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만큼 X 방향에 뭐 운동 에너지를 얘들이 somehow 줄여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란다우 게이지라고 그러는데 란다우 게이지에서의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박스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렇죠? 이 박스의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맥시멈 엘렉트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얘는 란다우 준이라고 그러는데 로우에스트 란다우 준위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이제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Alright. 자, 근데 보니까 이 Nmax는 뭘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Nmax는 에어리아 나누기 요 넘버로 표시가 되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에어리아가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한 개의 파티클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어떤 그 요만큼만 차지한다. 그 해석이 가능한 거야. 요 크기가 얼마냐 하면 이게 뭐냐면 L 2파이 곱하기 LB 그러니까 each 엘렉트론은 요만큼의 면적을 갖고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LB만큼의 할당된 어떤 그 방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N이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하여튼 픽처는 내가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실제로 어디에 이제 엘렉트론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는 불명확하지만 여기서는 근데 이걸 이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엘렉트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거는 이제 분명히 뭐하고 관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요 X, 로엘스 란다우 스테이트는 뭐냐면 X0 주위에 뭡니까? 어떤 위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위스를 가지고 요 위스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이 엘렉트론이 어디에 실제로 어디에 얼마만큼 로케이션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로 엘렉트론이 차지하고 있는 요 랭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느냐. 이 게이지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게이지가 아니고 앵귤러 오멘텀이 나오는 그 게이지에서는 란다 한 개의 오르빗은 뭘로 나타나냐면 완전히 정말 서클로 나타나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한 개의 서클의 에어리아가 결국 대충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란다우 게이지에서는 풀기는 굉장히 좋아요. 풀기는 좋은데 이제 이런 엘지브라이크한 프로시저가 아니면은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그림을 갖다가 생각하면 좋아요. 이 전체 길이가 L1, L2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어떤 크기의 오르빗이 란다 오르빗이 존재하고 이 오르빗이 이 안에는 얼만큼 있느냐 하면은 Nmax계가 존재할 수가 있고 한 개의 크기가 요만큼의 넓이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면적을 갖는다. 그럼 뭐 완전히 그냥 우리가 좀 세미 클래식한 픽처죠, 이거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이제 좀 연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게이지를 A를 B에 2분의 B에 2분의 1B에 마이너스 YX0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조금 apparently는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E가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 한 거를 계속 한번 써봐요. H가 P지방향은 없다고 하겠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G방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엘렉트론은 그냥 2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2m분의 1에 px제곱 더하기 p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ω의 제곱에 x의 제곱 y의 제곱. 왜 오메가가 뭐였지 그런데? 이 오메가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오메가는 저 오메가가 아니에요. 이거의 2분의 1입니다. 2m분의 큐비였어요. 내가 기억이 맞다면 2m분의 큐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였지? 이게 LG에 비례하는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예요? 어? M분의 Q? 마이너스는 맞아요? 어? M분지 QB? 이거는 뭐냐면 또 이게 두 배의 오메가네? 그쵸?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2오메가가 돼. 그리고 LG의 어떤 거 크기는 뭡니까? LG의 크기는 이것은 H바 곱하기 어떤 L이에요. 정수 L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 H하고 LG하고는 컴퓨팅 한다고 그랬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 LG는, 그러니까 LG와 H의 어떤 거, 커먼 아이겐 베이시스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걸로부터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냐 하면은, 이거의 아이겐 펑션은 e to the il phi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나머지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px 이거하고 이거 컴바인하면 한 개의 하모니 오실레이터. 이거하고 이거하고 컴바인하면 한 개의 하모니 오실레이터.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가 그러면은 이게 1 over 2m에 이거는 뭐냐면 h바 오메가에 nx 더하기 ny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2오메가 lh바 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성급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g를 무시했으니까. 이걸 g는 뭐냐면 사실은 xy 평면에서의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2 dimensional problem이에요. 그러니까 퀀텀 넘버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nx, ny, l 세 개의 퀀텀 넘버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x하고 y하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대충 nx하고 ny하고 같아야 될 거야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그런 추측은 아주 나쁜 추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곤란한 점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모션은 뭐냐면은 이 파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XY 방향에서 이쪽 방 이런 어떤 원 운동을 갖다가 적당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PX도 PY도 그렇죠? 이 L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앵귤러 모멘텀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L 디펜던트한 모멘텀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X와 NY는 L에 무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 NX 더하기 NY가 NY는 어떤 다른 어떤 퀀텀 넘버 N과 뭐냐면은 여기에 이 L에 디펜드한 어떤 L의 절대값에 비례하는 이 두 개로 이 두 개의 합으로 고쳤으면 답이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justification은 이제 우리가 radial equation of motion을 풀어야 하고 그 답은 놀랍게도 라게르 function이 나와요. 근데 라게르를 어디서 많이 봤죠? 수소에서 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죠. 어째서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 over r 포텐셜이고 우리는 지금 r 제곱 포텐셜에서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수소 원자의 3차원의 수소 원자의 radial solution하고 2D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radial function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신기한 거죠. 신기하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적당한 그 변수 변환에 의해서 프라블럼 자체를 그렇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Exactly solvable한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Exactly solvable 시스템에는 서로 간에 어떤 내연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어떤 시메트리 때문에 이 시스템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고 그런 면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수소 원자는 서로 개별적인 게 아니고 따라서 솔버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디펜던트하게 이젝트하게 그러니까 풀리는 시스템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내막의 내연의 관계에 의해서. 하여튼 나는 이걸 갖다가 오늘 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코멘트만 하면 이 오메가는 이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n분지 qb의 2분의 1이다. 이걸 갖다가 오메가 c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h바 오메가 c의 그렇죠? 2분의 n 플러스 l 빼기
뭐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 플러스 원 하프. 2분의 1이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진정한 답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책을 안 가. 볼까? 보자. 답이 얼마냐? 옛날 답이 이게 얘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 그건 괜찮은데 이게 답이 이게 개수가 2분의 1이네. 내가 어디서 2분의 1을 뺐나? 내가 생각엔 이게 아마도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여기가 이게 오메가가 맞아. 오케이. 이러면 모든 게 맞아. 올라요? 체크해 보세요. 요 개수가 뭔가. 그렇잖아. 이걸 빼먹었을 거야, 아마. 전에 계산할 때에. 이 게이지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이네요. 문제가. 어디였어? 여기 있네. 이 2분의 1을 빼먹었을 거야. 오케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 있으면 이게. 2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고 이렇게 하면 답이 정확히 맞아요. 빼기예요. 이게 답이야. 몰라요? 그럼 퀀텀 넘버 몇 개? 하나, 둘. L이 파지티브면 이거는 영향을 안 준다. 에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L이 아까의 뭐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이제 K의 역할을 할수 있어.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이트일 거냐면 N이 예? N이 0이고. L은 아무거나. 근데 어떤 다른 컨시더레이션에 의해서 L의 이제 뭐 크기에 뭐 제한이 있다더구나.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이제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 L이 앵귤러 모멘텀이 아무리 이제 커진다 한들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로에스트 란다우 레벨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픽처가 엘지브레이크 하기는 훨씬 더 간단하고 저 픽처는 뭐냐면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그한 개의 그 오르빗의 사이즈가 2파이 엘비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픽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한거 중에 뭐 질문 있는 사람? 두 개의 차이가 똑같은 걸 갖다가 다른 게이지에서 푸는 거니까 차이가 있으면 문제를 잘못 푼 겁니다. 같은 피직스를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시간 얼마나 남았지?
이거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수업을 끝내면 되겠다. 게이지 인베리언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저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그러니까 도대체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우선 내가 숙제를 내줄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이퀘이션을 이 레이디얼 이걸 갖다 x 제곱 equal 플러스 y 제곱은 로 제곱으로 두고 실린더 코디네이트에서 혹은 원 코디네이트 로 파이 코디네이트 로 시타 코디네이트에서 이 문제를 풀어요. 뭘로 풀어요? 시리즈 솔루션으로 풀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almost 똑같아. 이거는 옛날에 그 하모니 오실레이터 우리가 솔브 할 때 하고 아니 almost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완전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요걸 이제 하면은 뭐 이제 이게 dr의 스퀘어드 플러스 r분의 1 dr 알 있으니까 요 텀이 하나 더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요 텀은 뭐 있으나 마나 요 조금 차이를 주긴 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의 솔루션의 방법하고 똑같아. 썰어가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어심토틱 비헤비어를 빼내. 어심토틱 비헤비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에 우선 스케일 아웃을 해야죠. 그렇죠? 적당한 스케일 팩터 로를 갖다가 로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베타라고 하고 베타를 적당히 정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완전히 전 order of one만 남긴 다음에 모든 dimensionful parameter를 갖다가 베타를 잘 정해가지고 없애고 그 다음에는 asymptotic form을 갖다가 빼내요. 그것이 뭐냐면 2분지 1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결정을 하면 이 팩터를 빼내고 푸사인은 이거 곱하기 뭐라 그럴까 뭐 a라고 하고 이 a를 결정을 하세요. a를 결정하는 미분방 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차분방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미분방 형식 A를 시리즈 솔루션으로 시리즈 솔루션 익스펜전을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A의 L에 A의 L에 P의 뭐 X의 P 플러스 L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저 인디셜 이퀘이션을 결정을 하면 방정식이 L이나 마이너스 L이 나올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게 뭐냐면 L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절대값 L의 오리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익스펜전 해 가지고 AP 하고 해 보면은 AP-2하고의 릴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그 이 에너지 값이 어떤 특별한 값이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인데피니틀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뭐 분의 뭐 해서 그거에 릴레 이거 비헤비어가 어떻게 되냐면 AP가 대충 2 of P에 P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A의 비헤비어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X의 L에 E2D X의 제곱처럼 된다는 거예요. X 제곱처럼 BAB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합치면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이 돼가지고 포사의 BAB가 발산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항에서 터미네이트 돼야 돼. 그 터미네이션 조건이 이 양자화 조건을 줘요. 근데 내가 말로 한 거를 여러분이 노트에 실행을 하면 그것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몰라요? 자, 그 정도 해서 이 문제는 그냥 마치겠어요.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15분 남았네. 데이지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두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답은 뭐냐면은 동등한 관계여야 돼요. 다르게 보일 뿐 다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다르게 보일 뿐 다르면 안 된다. 오케이. 왜 다르게? 이게 실제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사실 이 문제하고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자기학에는 뭐냐면 처음에 모든 전자기학을 할 때는 electric field하고 magnetic field를 가지고 힘을 디스커션을 하죠, 그렇죠?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relation은 F가 Q의 E 더하기 V 크로스 B라는 사실. 이게 뭐냐면 가장 펀더멘털한 어떤 실험적 릴레이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뭐냐면 파티클에 미치는 어떤 거 힘의 법칙이고 근데 이제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는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가 이게 세 개가 있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막스웰 방정식을 써보면은 막스웰 방정식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놈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물리에서 배웠듯이 E는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E는 B는 언제나 그러니까 curl of A로 쓰여지고 E는 이건 뭐야? 어떤 마이너스 1 over C의 dA dt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어떤 파이 이런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에 의해서 E와 B가 써질 수 있다는 것을 막스웰 방정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이걸 유도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원래 세 개, 이거 세 개면 여섯 개 아니에요? 오른쪽은 뭡니까? 인디펜던트 게 여기에 이름 이게 세 개, 요거 한 개, 네 개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field E와 B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constraint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은 가우스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게 그 E와 B가 만족시켜야 될 constraint예요. 사실은 진정한 다이내믹이라는 이퀘이션은 암페르 이퀘이션하고 또 뭐냐? 그러니까 막스웰 암페르 이퀘이션하고 또 누구 파라데이의 이퀘이션이야. 그 두 개는 타임 데리버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이퀘이션이고 다이버전스 오브 B는 0. 그다음에 또 다이버전스 오브 E는 어떤 처지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은 다 만족시켜야 될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막스웰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고 나면 A가 그래서 A 더하기 그레디언트 오브 람다라고 그래봐요.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봐요. 이렇게 변하면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간다. A가 변했는데 B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와요? 이거는 마이너스 C분의 1의 dA dt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C분의 1의 그레디언트 오브 람다의 d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프라임이요. 파이는 파이 프라임이라고 하고
A는 A 프라임으로 갔는데 이게 A 프라임이야. 그러면은 5 프라임을 어디로 보내면은 이놈을 갖다 캔슬 시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능한 거죠. Right? 그러면은 답이 뭐예요? 답이 5 프라임은 5 마이너스 C분의 1 DDT의 람다로 보내면 그러면 이거 캔슬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페어의 트랜스포메이션 A는 이렇게 가고 Phi는 뭐냐면 Phi는 Phi 마이너스 C분의 1의 DDT 어떤 스칼라 펑션에 의해서 아르비터리해요. 이거는 아르비터리한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A가 이렇게 가고 Phi가 이렇게 가면은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또 포톤이 이제 매스레스하다는 조건으로부터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사실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E와 B는 6개였는데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어페런트를 4개로 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4개로 줄일 수가 있었고 A 3개, Phi 하나, 4개였고 그 4개마저도 다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A 파일을 다 모아놔도 이것들은 뭐예요? 같은 B, 같은 A를 주는 그런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의 쌍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오르빗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 그러면은 한 개 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인데 A5의 쌍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이런 건데 여기에서 람다에 의해서 파라메터라이즈는 이런 어떤 오르빗이 존재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게이지 오르빗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A파 요거 한 개 한 개가 뭐예요? 하나의 A파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는 뭐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람다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오르빗 위에 있는 모든 A파들의 어떤 세트는 다 같은 E 같은 B를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엘렉트로 다이내믹스 혹은 엘렉트로 다이내믹스의 양자 역학은 어디서 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요 게이지 오르빗들을 갖다가 모아 놓은 데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그 게이지 컨디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소위 말하는 이 중에서 그럼 한 개씩만 뽑아야 돼. 이거 뽑고 한 개씩만 뽑아가지고 요것들만 모아가지고서 어떤 그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스페이스 위에서 양자화를 하든가 뭔가를 하든가 해야 우리가 리던던스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람다를 적당히 잡으면 이놈은 어디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냐 하면은 일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B의 제로 X 제로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게 람다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는 그냥 치우고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B도 치워요. B는 1로도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X하고 0X 0하고 뭐냐면 2분의 X 2 마이너스 2분의 Y를 어떤 스칼라 펑션 람다를 통해서 여기서 1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1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람다가 2분의 1 xy 마이너스 xy 그러면은 그럼 되겠네요. 아, 더하려고 그럼 이걸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1로 보내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람다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x 제로 이렇게 되겠죠? Right? 이거를 여기다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증명 끝. 그래서 결국 이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벡터 포텐셜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실 처음부터 증명을 했어.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제너럴한, 훨씬 더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임의의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는 이런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다. 이것도 좀 이게 되면 이것도 된다는 거야. 임의의 람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게이지 컨디션을 잡아요. 예를 들어 많이 잡는 게 뭐냐면 쿨롱 게이지 컨디션. 이콜 제로 이런 걸 잡습니다. 이걸 잡는 게 뭐냐면 뭐에 대한 거냐면 이런 하나의 콘스트레이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라고 하는 이런 컨디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거 중에서 이 모든 것 중에서 한 개를 픽업하는 거고 이 중에서 한 개를 픽업하는 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게이지 컨디션이 존재하는 혹은 존재해야 하는 이유야. 이게 만약 여러분이 빛의 양자역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저런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수님 혹시 빛의 질량이 없다는 게 저런 게이지 컨디션을 주? 그러니까 빛의 질량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포톤의 질량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컨디션을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이거랑 똑같나요? 그러니까 빛의 질량. 여기서 하나 관계가 됩니다. 결국은 관계가 돼요. 관계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빛의 질량이 없다는 것과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존재한다는 것과는 거의 동치야. Good question. 지금 현선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퀘션과 답이. 그러니까 그거는 게이지 컨디션, 그러니까 빛의 질량이 없다는 게 게이지 컨디션 자체가 아니라 그냥 게이지 인베리언스 하다는 거. 그렇지.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게 하는 이유예요. 매스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스가 없기 때문에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고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디그레이 오브 프리덤이 하나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톤이 원래는 A1, A2, A3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트랜스버스 한 거밖에 없잖아요. 폴라라이제이션이 두 개밖에 없다고 빛이. 진행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톤이 매스레스 하다는 것과도 관계가 되고 또 이퀴발런틀리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것과도 관계가 되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면 포멀한 수업은 오늘 이번 학기는 이걸로 끝낼게요.